아마 과거에 대비보살이라고 하는 보살, 그리고 묘한왕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그런 그 어떤 그, 죄 받는 중생들을, 대신해서 아마, 이런 그, 고초를 받은 경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구도 이하야는 이미 그들처럼, 그 죄인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나서는 숙이 소수하여 다시 그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보게 급식하여 뭐가 필요하겠어요? 첫째 음식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뭐 잠자리가 필요하고 의식주 문제 그리고 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약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베풀어 주어서 제기 고안하여 그 고통과 환난을 제해 주어서 영덕 아는 연회 편안하게 한 연회 시 무상 법보하야 여기다 내가 별을 세 개를 쳐놨어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 불교인들이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고 그 도와준 것보다도 천배 만배 우수한 불법을 보시해야 할 텐데 그건 그만 놓쳐버리고 돌아오고 만다. 여기는 일어났잖아요. 그러한 것을 전부 보시해가지고 그 고통과 환난을 전부 제해주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한 연후에 무상법보로서 보시해서 영사 방일하고 그러하여금 놓아주고 방일하게 하고 안주 선근하여. 방위를 버리고, 방위를 버리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한다, 수행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고, 안주 선근하여, 선근에 안주해서, 불교 가운데서 신무태전이니라, 마음의 태전함이 없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덕 안온 연회, 거기서부터 인이라까지 줄을 그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늘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급식 운동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뭐 요즘 그런 거 돕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자체도 훌륭한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소문 난 사람도 있지만 소문 안난 사람도 많고 그런 보살행을 참 잘하지만은. 소문이 안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 소문 난 사람들도 또 많아요. 뭐 종단적으로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뭐 생명 운동 같은 거 해서 그 아주 어려운 환자에게 수술비를 대준다든지 수술을 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보살이고 보살행이고 바로 불교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서는 반드시 무상법보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으로서 그들을 깨우치게 해야 된다. 불교 중에 신무태전케 해야 된다. 불교 가운데서 마음의 태전함이 없게 해야 된다. 이게 참 내가 이 구절을 읽고는 아참 우리 부처님이 누구 하나 밥한 그릇 어디 가서 보시한 적은 없으면서 저토록 오랜 세월 인류의 그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무상법보로서 우리들을 깨우쳐 준 것이다.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의식주 문제 해결해주고, 의료 문제 해결해주고, 교육 문제 해결해주고, 우물도 파주고 하면 더 좋죠. 그건 뭐 금상첨화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내가 소개했지만은, 그 급식 그 운동하면서, 요만한 그런 명함 봉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명함에다가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두 구절 쓰고 거기다 뭐 커피도 하나 넣고 초콜릿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돌아갈 때 그것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커피도 사 먹을 수가 있고 또그 안에 있는 명함에 부처님 말씀 두 마디 적힌 거 그거 보고 함부로 버리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버리더라도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라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번에도 했는데 그 참고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불법 전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급식 활동 참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법까지 전하면 정말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내옥 중에 감옥 속에 가운데서 구 중생시에 감옥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할 때 모든 성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 하나님 감옥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할 때 소위 원 일체 중생이 구경에 해탈해서 탐의 전박 탐의 전박을 해탈해서 구경에는 해탈하기를 원하며 탐의 전박 이 탐의가 그야말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얽어묻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탐욕과 애욕. 또 원 일체 중생이 다한 생사류하고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지혜의 전덕에 오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취함, 우치, 우치를 제멸해서 그러니까 탐욕, 그 다음에 생사의 흐름을 끊는 것, 그 다음에는 어리석음을 제멸하는 것. 그래서 생장지혜하여 지혜를 생장시켜서 일체 번뇌의 전박 해탈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삼계의 속박을 멸하고 일체의 지를 얻어서 구경에 출리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영단 일체 번뇌 결박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 결박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도 무번뇌 무장애지 지혜 피한 번뇌가 없고 장애가 없는 그런 지위 그리고 지혜의 피한에 이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이제 동념 사유 분별 모든 동념 생각이 많이 움직이는 것과 사유하는 분별을 떠나고 이거 평등 부동지지 부동지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탈제 욕박하여 욕심의 속박을 다 벗어나서 영리 세간 일체 탐욕하고 일체 세간의 일체 탐욕을 영원히 떠나고 삼계 가운데서 무소 염착하기를 원하며 삼계 가운데서 염착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우리가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그러잖아요. 84,000 법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욕 한마디만 들었을까? 물론 뭐 짧게 이제 이야기하려면 뭔가 한마디밖에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를 이욕이라 그랬어요. 욕심 떠나는 거라고 해요. 귀법 이욕주의라. 우리의 84,000 법문은 이욕으로서 대표한다. 세상 어지러운 거 전부 욕심 때문에 전쟁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투쟁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그 고승들이 예불문을 만들면서 기법 이욕자 84,000 법문인데 무슨 한마디로서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이욕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서 표현했습니다. 욕심 떠나는 것이 법이다. 귀승 중중존 거기는 중중존 왜 중중존이냐 화합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말하자면은 화쟁 투쟁을 화합하고 화목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중존이다. 삼계에 염착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나 일체 중생이 승기락을 얻어서 수승한 지혜의 즐거움을 뜻의 즐거움을 얻어서 상몽 재불 항상 모든 부처님의 위하여 설법 법문 설에 주기 입기를 주는 것 입기를 받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착 무박 해탈심을 얻어서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의 마음을 얻어서 광대여 법계하고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구경의 흥과 같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살 신통을 얻어서 일체 세계에서 중생을 조복해 가지고 세간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대성에 머물기를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 마설의 감옥에 있는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도 구제할 때 하는 성근회향이니라.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열의 지혜의 경지에 열의 지혜의 땅에 널리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까닭을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신 대명 보시라. 앞에서 지옥의 고통을 예를 들어서 대신 받는 거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 내 모든 것을 다 버려가지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거고 여기는 이제 몸을 버려서 생명을 대신하는 보시입니다. 더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어떤 옥수 감옥에 갇힌 죄수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오체 피바가야 오체라고 했는데 오체나 같아요. 우리 오체로 오체가 속박함을 입어서 수제 고독하며 여러 가지 아주 심한 고통을 받으며 방위 구핍하야 이건 이제 옥조롭게 끌려서 이제 형장에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구핍이라고 한 말은 옥조롭게 끌려서 방위해서 방위를 받아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장에 나아가서 장지사지 앞으로 사지에 이른다 이면 죽게 된다. 죽는 데까지 이르러서 욕단 기명에 그 생명을 그 목숨을 끊고자 하며 사 연부제 일체 낙구하며 연부제에 있는 모든 즐길거리를 다 버리고 또 친척과 부모와 벗과 그리고 그들을 실장 연결하고 이제 죽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이별하게 되잖아요. 다 영원히 이별하고 고치 예, 이게 침자입니다. 섬돌침 예, 고침상 높은 이제 다듬이 돌 위에다가 떠 이리 해가지고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놓여져서 높은 돌 위에 다듬이 돌 위에 놓여져서 이도 도할하며 칼로서 자르게까지 되었으며 그러면 용수 호경 목창하며 그렇게 할 때 이제 칼로 베기도 하지만은 목창으로서 이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수간 기체라 그 몸을 세로로 그냥 꿰뚫고 그렇게 하며 의라 여기는 의전 유혹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에다가 천을 뚫뚫 감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화장시키는 거죠. 연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손가락에다가 기름을 묻힌 천을 감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태우듯이 여기는 온 몸에다가 이제 기름 묻힌 천으로서 뚫뚫 감아가지고서 이화 분수라 불로서 태우게 하는 이와 같은 등의 고통이 가지가지로 핍박하는 것을 보고 저 위에 견자 가지가지로 핍박하는 것을 보고 보살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는 자사기신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서 이 대수지라 내가 대신 받겠단 말이야 저 사람 풀어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세상에 이건 이제 실제로 뭐 경전에 여기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일다 보살 그 다음에 수승행왕 보살 그리고 그 나머지 할례 없는 모든 대보살들이 위 중생으로 중생을 위한 까닭에 사신 신명하여 자사 신명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명을 버려서 수제 고초 고독 여러 가지 고통과 그 독한 어려움을 다
받음과 같이 할지니. 여자 그런 거 알다 보살, 수승행왕 보살, 그리고 나머지 할례 없는 모든 보살들이 중생을 대신해서 몸을 버려서 그렇게 한 것들, 것과 같이 할지니. 보살이 그때 어주자은 호대, 이건 이제 말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 형을 집행하는, 집행을 담당한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몸 버리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제 고하는 거죠. 저 사람의 고통 대신하고 목숨도 대신하고자 하니, 여차 등고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통들을 가해 여하라. 여하호대 전부 나에게 주라 말이야. 저 사람에게 고문하고 뭐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걸 나에게 다 주되, 여치 피나야 저 사람 다스리던 것과 똑같이 했어. 수의 계좌하라 말이야. 마음대로 때리려면 때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그 불로 태우려면 태우고 목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르려면 찌르고 알아서 하라 말이야. 수의 계좌하라. 참 이런 말을 만나는 것만 해도 이건 이제 세상에 이런 보살이 있었는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경전에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감동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성건입니다. 이거 섬찟한 일이고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싶죠. 그럴 수 있는 일만 이야기하면 경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전입니다. 특히 대승 경전은 그래요. 다른 그저 안부 경전이나 소승 경전, 초기 경전들은 전부 그럴 수 있는 내용들만 해놨어요. 상식적인 내용, 상식적인 내용만 해놨습니다. 근데 대승 경전은 그럴 수 없는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제 심성이 달라지는 거죠. 심성 달라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도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실도 또 있었고, 이 당시 화엄경을 편찬한 분들은 다 그런 상황들을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게 신심이에요. 어주자 은호대, 주관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몸 버리기를, 자기 몸 버리기를 버려서 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고자 원하노니, 여 차등고를 이와 같은 등의 고통을 나에게 가히 나에게 주라 말이야. 주되 저 사람 다스리듯이 해서 수의 계작하라. 마음대로 다 지어라. 뭐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목을 빼든지, 어떤 방법인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설과 피고를 아성지 배라도 설사 저러한 고통보다 지나가기를, 아성지보다도 아성지 배를 지나가는 그런 고통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아역 당수하야 나는 또한 마땅히 다 그것을 받아서 연기 해탈이니라. 그러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해탈케 하겠다. 그 중생을 내가 거기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말 듣기만 해도 감동이죠. 해탈이니 아약 변피의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장차 피해 살해 입는 것을 보고 불사 신명하여 내 목과 목숨을 버리지 아니해서 또 구속 기고면 그 고통을 내가 구제하거나 대신 받지 않게 된다면은 즉 불명이 주 보살심이니, 그것은 보살에 머문 마음이 아니다 말이야. 보살심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보살심 그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가당이냐, 아위 구호 일체 중생하야 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일체 지혜의 보리심을 바라고자 하는 까닭이라 하니라. 보살의 마음, 진정한 보살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자사 신명하야 스스로 자기 신명을 버려서 일체 중생들을 구호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원일체 중생이 무단진 구경신명 단진이 없는 최고의 어떤 신명을 얻어서 구경의 신 구경가는 신명을 얻어서 구경이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일체 재횡 핍내를 영원히 멸하기를 원하며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머무는데 의지해서 일체 지를 일체 지혜를 받아서 심력 보리 기별 구족하기를 원하며 심력 보리 기별은 바로 불지 부처의 지위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힘이니까 부처님의 보리 기별 구족하기를 원하며 이 우리 수기 수기 할 때 기자의 온전한 용어가 바로 기별입니다. 기별요 그 저기 저 초등 밑에 이별할 별자 이거는 불교에서만 쓰는 별자예요. 유교에서는 없습니다. 이 글자 안 써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불교의 기별은 불교에만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기별이라고 하는 낱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앞으로 성불할 것을 보증한다. 경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면에 깔려있는 뜻을 우리가 드러내서 표현하자면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별 보증하는 내용이죠. 법화경은 뭐 그런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줬다가 나중에는 뭐 500명 한꺼번에 같은 이름으로 주고 2000명도 같은 이름으로 주고 그건 무슨 뜻이요? 숙이 주는 것을 그렇게 2000명씩 500명씩 그렇게 줘가지고 그 무슨 무성의하게 그런 그 숙이가 어디 있어요? 무성의하게 줘도 상관없는 게 숙이야 사실은. 왜냐? 모든 사람이 본래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숙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법화경 잘 연구해 보면요 아주 그런 그 내용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일체 중생이 보고 함식하여 함식 중생들을 널리 구제해서 무해과를 무포에 두려움이 없게 해서 영출 악도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명을 얻어서 불사지혜 경계에 들어가기를 들어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영리 원적하고 영원히 원적을 떠나고 무제 액난하며 모든 액난이 없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선우가 선우의 습산바가 되기를 원하며 제불 선우의 소습 제불 선우의 소습 얼마나 아주 그 훌륭한 일입니까? 제불 선우의 소습 습수한 바가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사리 일체 도금 병장 제악 악고구 돈이 금이니 병이니 장이니 하는 이런 그 아주 몹쓸 그런 그 도구를 사리 다 떠나 버리고 종종 청정 선업 수행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모든 두려움을 떠나고 보리 수하에서 마군 항복받기를 마군 항복받기 최복하기를 원하며 수하 항마상 그게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군이를 항복받았다 그 말뿐이잖아요. 성도했다 그 우리 팔성성도 보면은 성도했단 말 없어. 수하 항마야 그냥 항마 마군이 항복받으면 끝이죠. 구름 다 거쳤다 하면은 태양 드러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복 마군 하는 것은 성도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성도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이대 중포하고 모든 큰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떠나고 무상법에 심정부의 마음이 청정해서 두려움이 없어서 능히 최상 대사자후 되기를 원한다. 가장 높은 사자후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며, 궁극에 가서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해서 그렇지 다 전부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며 다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등 무장의 사자 지혜하야, 무장의 사자 지혜, 장애 없는 사자 지혜, 부처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세간의 정업을 수행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해체에 이르러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항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호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설의 자사 신명하야, 스스로의 신명을 버려서 형벌 받는 모든 감옥에 갇힌 중생들을 구제할 때 하는 성근회향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떠나고 열의 상묘 낙, 열의 가장 미묘한 그 낙 얻기를 위한 까닭이니라. 이게 이제 요는 그래요. 뭘 보시할 때 이러이러한 회향을 한다. 결국은 우리 그 정행품에도 있었듯이 선용기심이라, 선용기심. 그 마음을 중생을 위해서 잘 쓰는 거예요. 중생을 전혀 중생이 화두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대승불교는 무엇이 화두냐 하면 중생이 화두다 그래야 돼요. 중생이 화두다. 특히 고통받는 중생은 더 강력한 화두다. 이치를 모르는,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은 더 무거운 화두다. 어떻게 하더라도 인과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선불교하고 다른 화두입니다. 이거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